오늘 이슈는 쿤투 운동, 모디 슈머, 윤석열입니다. 하이힐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여성스러움, 당당함, 섹시함의 상징? 누군가에겐 보통 그 자체입니다. 일본 여성들은 직장에서 하이힐 신지 않을 권리를 위해 올해 초부터 쿠투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일본어로 구두와 고통은 쿠츠로 발음이 같은데요. 여기에 미투 운동을 합친 표현이 쿠투입니다. 구두 때문에 발을 다친 여성의 사진이 SNS를 펴고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의 조사 결과 여전히 많은 일본 기업에는 여성 직원의 구두 착용 규정이 있었습니다. 굽 높이도 모자라서 폭까지 꼼꼼하게 규정한 곳도 있었는데요.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굽이 낮은 구두나 로퍼로도 괜찮을 텐데요. 구두 대신 이걸 신으면 상사에게 주의를 받는다고 해요. 또 다른 걸 신으려면 회사에 신고하라는 규정도 있어서 하루에 만 보 넘게 걷는 영업직 여성도, 임신 중인 여성도 모두 하이힐을 신는다고 증언합니다. 내가 좋아서 신고 싶을 때 신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지만 일하러 가는 직장에서 왜 자꾸 발을 다쳐야 하는 걸까요?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만큼 일본의 쿠투도 힘을 얻길 바랍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이 과자 어떻게 돌아오냐고요? 고객센터에 언제 다시 나와요? 제발 다시 만들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파워가 그만큼 커진 거죠. 요즘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서 단종 제품을 다시 출시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는 모디 슈머 트렌드를 따르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레시피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과자 맛이 나는 우유처럼 종류를 넘어서 콜라보도 합니다. 소비자를 잘 알아야 하니까 유튜브랑 SNS도 엄청 열심히 보고요. 유튜브용 광고를 아예 따로 만들기도 하죠. 이 과자 다시 나왔대. 이런 넘치는 인증샷 덕에 홍보 효과도 있고요. 신제품 개발 부담도 줄어드니까 좋겠죠? 소비자와 소통하니까 매출도 올라가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지시 자체가 위협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온종일 화제였죠. 윤 후보자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당시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폭로했었죠. 법무부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한 2주 이상 걸렸는데 설득하는 데 시간이 들어가지고요.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 외압을 행사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이후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지방으로 좌천됩니다. 그러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돌아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고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부활 성공이라는 평가와 함께 굵직한 사건들을 지휘해 나갑니다. 앞으로 대기업이나 정치권 수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데요.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야권 인사들을 향해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제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다는 거. 우리에겐 수목금이 열심히 사는 날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세요. 안녕, 내일 봐요.